삼각치 옷가리에 구준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이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던 울고 가는 삼각지. 삼각지로 다리를 헤매도는 이 발길 떠나버린 그 사랑을 그리워하며 눈물 젖어 흘러보는 외로운 사나이가 난 몰래 찾아왔다 돌아간 삼각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동초 김장철의 노래 이야기. 오늘은 돌아가는 삼각지. 이인선 작사, 배상태 작곡, 배호 노래. 1967년에 나온 이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가지고 그 시대적인 배경하고 이 노래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나온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61년에 박정희 소장이 주축이 돼가지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하여튼 우리나라를 5000년간 빈곤 상태에 있던 이 대한민국을 좀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국가로 만들어 보겠다고 선언을 하고 경제개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4년에 수출이 1억 불 되고 70년에 수출이 10억 불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외국 언론에서 정말 잘한다고 할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면 된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충의를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분위기도 그전에는 많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뭘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밝고 맹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래도 밝고 맹랑한 노래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사람들 모두 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막 그런 경주에 돌입을 한 그런 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고 이제 그리 되었는데 이 맹암이 억수로 엇갈렸는데 배호라는 이분은 주로 도회지의 뒷골목에서 어쩌면 그 사회의 성공의 사다리에서 탈락을 해가지고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한 연애가 실패했던 사업에 실패했던 고시에 실패했던 뭘 실패했던 그런 사람들의 우울한 마음을 건드려주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불러가 히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중반 이후로 배우의 노래를 돌아가실 때까지 노래를 보면은 도시의 그림자, 그 도시의 우울한 이면들을 잘 노래했던 사람들입니다.
돌아가던 삼각지인은 경북 성주가 고향인 작곡가 배상태가, 원래는 이분이 가수 지망생이었습니다. 서랍을 제대 작곡가를 졸업하고 56년에 대구 KBS 전속 가수 1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병대 군악대에 근무를 했는데 해병대 군악대가 김포군에 소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날 배상태는 삼각지에 외출을 나와가지고 단골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은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술을 훌쩍훌쩍 마시고 있는데 서빙하던 술집 아가씨가 하는 말이 귀에 솔깃했습니다. 술집 아가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순정파 사내가 있다니 한 여인을 못 잊어서 허구한 날 헤매다니잖아요. 나에게도 저런 사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석진 테이블에서 앉아있던 그 순정파 사내가 비가 쏟아지는 삼각지 로타리로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가씨 얘기를 듣고 순정파 사내가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는 걸 보니까 갑자기 배상태 씨 머릿속에 곡이 확 떠올릅니다. 그걸 작곡가들은 손님이 왔다고 그럽니다. 신내림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선지에 기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누굴 찾아갔느냐. 이 노래 소화 잘할 사람은 배호다.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배호는 밤야월 작사 김광빈 작곡의 두메산골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많이 기절을 했는데 조금 호응이 썩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종로이가에 있는 카바레에서 7인조 캄보밴드를 조직해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우한테 배상태 씨가 찾아가가지고 야, 이 노래 한번 해보자 하니까 배우가 보니까 곡이 좋으니까 그럽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배우는 그때 이미 신장병이 너무 악화되어가지고 누워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몇 시간 연습을 하고 장충동 녹음실에서 서지도 못하고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숨을 이렇게 이렇게 쉬면서 가쁜 심을 쉬면서 취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은 더 이상 취입을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면서 야 이거 뭐 제대로 취입을 못해서 짜나 했는데 나중 녹음된 걸 들러와 보니까 노래가 괜찮게 돼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배우가 한 걸 제가 오늘 육성 녹음을 들었는데 와 이건 뭐 기적입니다. 기적. 이렇게 노래가 잘 됐다는 건 녹음이 잘 된 것은 참 기적입니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노래는 정말 대박을 쳐버렸습니다. 발매 이후에 20주간 차트를 인기 1,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가 최고의 인기 스타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 노래가 인기를 끄니까 같이 녹음했던 안개 낀 장충당 공원 뭐 누가 이러 울어 부터 해가지고 노래들이 줄줄이 연속 히트를 했습니다. 1981년 MBC 한국가요조사에서 배우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 가수 중에 한 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 KBS 가요 무대 조사에서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가수를 선정해 주시오 했더니 국민이 사랑하는 가수 10인에 선정이 될 정도입니다. 삼각지 로타리를 기념하는 이 노래가 성공을 하다 보니까 2001년 11월에 삼각지 교차로에 노래비가 세워지고 인근 도로는 배호길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삼각지 로타리는 1994년에 너무 낡아가지고 철거가 됐습니다. 배호는 1942년 중국 산동성 진안에서 출생했는데 본명은 배망금이라고 합니다.
1971년 7월에 마지막 입세, 영시의 이별, 이 마지막 음반을 발표를 하고, 7월 달에 발표를 하고, 그해 11월 7일 날, 신장염 악화로 만 29세의 나이로, 정말 젊은 나이로 돌아가서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신세계 공원 묘지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배우가 너무 일찍, 정말 인기가 최고일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직도 배우를 좋아하는 그 클럽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배우를 사랑하는 노래 그 팬클럽에 가서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가서 노래도 부르고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보니까 외가의 피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큰 외삼촌이 김광수인데 KBS하고 TBC 악단장을 지냈고, 작은 외삼촌은 MBC 악단장을 지낸 김광빈입니다. 그 예능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훈련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또 선천적인 그 재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배우는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하고 간 좋은 가수였습니다. 오늘 토요일 좋은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각지 옥타리에 구정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이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던 울고 간 삼각지 삼각지로 다리를 헤매도는 이 발길 떠나버린 그 사랑을 그리워하며 눈물 젖어 흘러보는 외로운 사나이가 남 몰래 찾아왔다 돌아간 삼각지